백은 최후 승리를 향해 질풍노도 쳐내 달리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적대 세력들의 준동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우리 공화국의 해당 기관은 미중앙정보국과 괴뢰국정원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목표로 하여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 테러를 감행할 목적으로 암암리에 치밀하게 준비해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러 범죄 일당을 적발하였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악의 총본산인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의 국정원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리고 추진해온 극악무도한 특대형 테러범죄의 진상을 논박할 수 없는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한다. 이자는 미중앙정보국과 그 턱 밑에서 기생하는 괴뢰 국정원의 살인악마들에 의해 극악한 테러범으로 졸락된 김성일이다. 괴뢰 국정원의 살인악마들은 2014년 6월 당시 해외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던 이자에게 피라팔북인권연대 대표 도희윤 놈을 접근시켜 돈과 물건으로 매수한 다음 교묘하게도 끈질긴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최고 수뇌부와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적대의식을 불어넣었다. 피라팔북인권연대 대표 도희윤 놈은 괴뢰 국정원의 끈앞불로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를 전업으로 돈벌이를 하는 범죄자이며 수전너이다. 이에 대해 김성일은 이렇게 자백한다. 저는 2014년 6월경 괴뢰 피라팔북인권연대 대표 도희윤이라는 놈을 인터넷상에서 알게 되었으며 그놈과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적들이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서한우모가 국히 천하무도한 테러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희윤놈에게 피라탈북인권연대는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가고 물었습니다. 놈은 저에게 말 그대로 북주민들의 탈북을 유도하여 중국 또는 삼국에서 남조선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놈은 자기의 인권연대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우리 공화국에 압력을 가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짓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날조된 수많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 자료들을 욕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너의 말을 잘 믿으려 하지 않자 놈은 그럼 자기가 그 괴뢰산 삼성 판용 컴퓨터를 그 한 대 보내주겠으니 거기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문자 대화 프로그램을 적재하고 아이디 주소를 입력한 다음 친구 초대를 하면 서로 자유롭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그 인터넷 상에서 반공화국 모략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후에 그것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9월 중순경 나는 더희윤 놈으로부터 북 하바롭스크 지역에서 사는 고려인 3세인 김시르게이라는 사람에게 그 삼성 컴퓨터, 판용 컴퓨터 한 대를 보냈다고 하면서 그에게 받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놈이 알려준 대로 김세르게이를 만나 나를 세르자라고 소개한 다음 그놈이 보낸 괴뢰산 삼성 판용 컴퓨터 한 대를 넘겨받았습니다. 괴뢰 국정원 놈들은 김성일 놈에게 판용 컴퓨터로 자유아시아 방송을 비롯한 반공화국 모략 방송들과 선전물들을 대대적으로 시청 열람시키었으며
더 쉬운 놈을 통해 세뇌 교육을 집요하게 벌려 이자를 극악한 테러범으로 전락시켰다. 그럼 김성일은 과연 어떤 자인가? 김성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원래부터 일하기 싫어하고 공짜를 좋아했으며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불균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자였다. 더 쉬운 놈과 괴뢰 국정원 패거리들은 김성일의 광기를 더욱 부추기기 위한 심리전을 끈질기게 벌렸으며 2만 달러의 자금과 위성 송수신 기재를 넘겨주어 그의 부단히 숙달시켰다. 더 쉬운으로부터 김성일에 대한 보고를 받은 괴뢰 국정원 팀장 한간홈은 2015년 8월 하바롭스크에 날아들었으며 김성일의 이른바 준비 상태를 최종 검열한 다음 극악무도한 특대형 테러 행위에 대한 모의를 감행하였다. 2015년 8월 중순경 나는 괴뢰 국정원 대북 관련 부서의 한 팀장놈으로부터 하바롭스크시 아무르강변 주변 주차장 옆 공원, 여기서 한 100m가량 내려가면 박물관이 있고 또 좀 내려가면 호텔들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러시아와 남조선을 오고 가며 목재 장사를 한다는 목재상으로부터 위성통신 기재를 넘겨받으라는 지령을 받고 차를 몰고 약속된 장소인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 목재상을 한다는 미상의 남자가 저에게 현지에 한 팀장놈도 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팀장놈과 목재상이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수뇌부 제거와 관련한 모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한 팀장놈은 승용차 안에서 나에게 수뇌부 제거의 최고의 방도는 방사성 물질이나 국독성 나노 형태의 생화학 물질을 수뇌부가 사용하고 있는 식료품이나 승용차, 가구 등에 뿌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두 물질은 오직 미국만이 개발한 것으로서 자기네들도 미국 CIA로부터 넘겨받아야 한다고 짓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 두 가지 테러 물질이 성능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방사성 물질은 테러 대상에게 일정한 거리 상 떨어져 있는 곳에 투하해도 테러가 가능하지만 결점은 떨어져 있는 거리나 그 사이의 장애물에 따라 투하량이 결정되어야 하고 또 일정한 시간 방사선을 쪼여야 하는 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노 형태의 국독성 물질은 극히 미세한 양으로도 테러가 가능하지만 결점은 인체에 꼭 닿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테러 물질 다 그 효과가 즉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나 1년 후에 아주 서서히 나타나며 치료는 불가능하고 치명적이라고 짓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수뇌부가 사용하게 될 식료품이나 자동차, 건재료에 대한 수입 출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한 건만 자기들에게 알려주어도 미중앙정보국과 협력하여 거기에 테러 물질을 넣어 들어보내는 것이 최고의 테러 방법이라고 역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방향에서 테러 방법을 모색할 때 대한 임무와 함께 판형 TV 정유기 형태로 위장된 위성봉사기 한 대와 그와 연동할 수 있는 두고 선전하기 한 대 공작자금 1만 달러를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간홈은 테러 행위와 관련한 비밀을 절대적으로 지켜주겠다는 국정원의 담보를 주는 것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들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회유와 협박까지 가한 뒤에 테러범을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다. 괴뢰 국정원의 살인악마들은 김성일놈과 주기적으로 위성통신을 하면서 특대형 테러 범죄를 모의하고 구체적인 지령을 주면서 추진시켰다.
이것은 괴뢰 국정원 팀장 한간홈이 김성일놈에게 넘겨준 위성 성수신 기재와 그를 통해 보낸 지령문의 일부이다. 괴뢰 국정원은 테러범의 안전을 위해 위성 전화기를 우리 공화국에서 사용하는 선전화기와 똑같이 만들었으며 필요한 부속 장치는 가정들에서 흔히 쓰는 정유기의 내부에 은밀히 장착했다. 괴뢰 국정원 놈들은 처음으로 들여보낸 위성 전화기로 한간홈의 전화번호 리후와 예비 등록부인 왕위를 설정하여 간단한 문자 교신을 진행하면서 그 방법을 숙달시켰으며 통신비는 전적으로 괴뢰 국정원에서 부담하였다. 이후 2차로 들여보낸 위성 전화기에서는 리후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왕위가 네버 썸머로 선정되어 있었다. 괴뢰 국정원 놈들은 수뇌부 테러 작전명도 후계자, 계승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헤어와 육체를 죽인다는 뜻에서 만들어낸 사육이라는 말을 합성하여 만든 헤어 사육으로 정했다. 극악한 살인마들은 위성 성수신 기재를 이용하여 테러범에게 생화학물질에 의한 각종 테러 수법들과 테러를 직접 실행할 대상에 대한 매수 및 행사장 침투 수법을 제시해주면서 가장 효과 있고 성공 확률이 높은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주었다. 2016년 1월 첫경 나는 족들이 준 위성 통신 기재로 한 팀장놈으로부터 보내온 지령문을 받았는데 지령문의 내용은 새해 수뇌부 제거와 관련한 작전 방안을 확정하며 그에 필요한 장비를 납입하기 위한 해외 연락 거점을 마련할 때 대한 임무와 함께 작전 대여명을 해외 사육으로 정하자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나는 2월부터 8월 사이에 넘과 해외 사육 방안, 그러니까 그 구악한 테러 작전 방안입니다. 그 테러 작전 방안에 대한 수많은 머위판을 벌려놓았는데 그 내용들은 이미 국정원의 지령에 따라 색도 냄새도 없는 극히 미세한 국독성의 생화학물질을 냉온풍기에 운닉시켜 결정적인 순간에 음성에 의하여 동작시키는 음성인식 스위치에 의한 테러 방법이고 다른 하나가 방사성 물질에서 이항한 폴로늄이라는 물질로 폴로늄이라는 물질을 신체에 주입시키는 테러 방법을 머위하였습니다. 특히 이 폴로늄이라는 물질은 알파선이라는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데 이 알파선의 특징은 물이나 수용성 액체에 들어가면 그 방사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로늄이 인체에 들어가면 외부적인 검사로서는 알아볼 수 없으며 폴로늄이 신체의 장기들에 지속적으로 알파선을 피폭시켜 2, 3주 지나면 사인불명으로 사망케 하는 테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놈은 2016년 11월 18일 나에게 보낸 지령문에서 수뇌부가 사용하고 있는 전용 의자에 국독성 테러 물질을 놓은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테러 방안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행사가 자주 진행되는 곳의 주위 환경이나 감시 실태, 행사의 흐름, 질서, 그리고 수뇌부가 사용하게 될 의자, 책상 등의 크기와 재질, 방석의 두께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자기들에게 알려주면 미중앙정보부가 협력하여 거기에 맞는 테러 물질을 넘겨받아
평양에 들여보내주겠다고 지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괴뢰 국정원 것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여보낸 성수신 기재와 자금이다. 괴뢰들은 테러용 장비와 물자, 자금을 안전하게 반입하자면 해외 연락 거점부터 내오는 곳이 필요하다고 독촉하면서 이를 위해 2차에 걸쳐 10만 달러의 자금을 대주었으며 그에 필요한 조건을 다 보장해 주었다. 또한 이웃나라에 청도 나스카 상무유한공사라는 명판을 단 회사를 내오고 이를 통해 해외 연락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자들이 바로 해외 연락 거점 마련에 앞장서서 날뛴 괴뢰 국정원 요원 조기철놈과 첩자인 청도 나스카 상무유한공사 사장 허광해놈이다. 2017년 3월 괴뢰 국정원 첩자인 청도 나스카 상무유한공사 사장 허광해놈은 중국 단동의 라이프스 호텔에서 테러 공범자와 만나 해외 연락 거점을 내오기 위한 모의를 사업면담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진행하였다. 괴뢰 정보원 팀장 한간음은 테러범에게 이웃나라에서 임가공 거래권으로 허광해놈과 접선하라는 지령을 주었으며 첩자인 허광해놈을 내세워 해외 연락 거점을 내오는 데 필요한 임가공 설비들을 5월 초경에 들여보내도록 조정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4월에는 중국 단동의 완다 호텔에서 본부의 지령대로 허광해놈은 해외 연락 거점을 내오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괴뢰 국정원 여원 조기철놈은 같은 시각 호텔의 커피점에서 테러 공범자와 만나 새로운 위성 성수신 기재와 공작 자금 5만 달러를 넘겨주었다. 이것은 해외 연락 거점 마련을 위해 적들이 2017년 5월 5일 오전 10시 신의주 세관을 통해 들여보낸 설비와 자재들이다. 괴뢰 국정원 것들이 특대형 테러를 감행하기 위해 얼마나 광분하였는지는 그자들이 보낸 지령문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장비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30만 불이 아니라 그 이상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윗분의 뜻이다. 생화학 물질은 이미 미주황정보국에 의뢰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받게 될 것이다. 괴뢰 국정원 원장 리병원엄은 테러범을 민족과 국정원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주어주면서 테러작전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했고 괴뢰 국정원 팀장 한간엄과 여원 조기철놈들이 그 앞장에서 날뛰며 작전 수행을 위해 테러범에게 준 살인 지령은 무려 80여 차에 달한다. 공화국의 해당 기관은 극악한 인간 쓰레기를 이용하여 미국과 남조선 정보 모략 기구들이 감행하려 했던 특대형 테러 행위를 낱낱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극악무도한 테러 범죄자 일당을 적발 체포하였다. 공화국의 해당 기관은 이외에도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전인공노할 특대형 테러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수많이 확보했으며 필요한 때에 공개될 것이다. 명백히 언명하건대 우리는 적대 세력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을 받아 먹고 우리 내부에서 쏠라닥거리는 몇 안 되는 원수들의 모든 일거일동을 장악하고 있다.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를 생명으로 하는 국가보위성 일꾼들에 의해 적발본쇄된 이번 사건은 미중앙정보국의 각본 밑에 괴뢰 국정원이 실행한 천인공노할 특대형 테러행위이며 전부를 면치 못할 살인악마들의 만고 대역죄이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역사는 말 그대로 테러의 역사이며 미국의 대외 정책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테러 정책이다. 미국이 18세기 인디안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를 감행하고 그들의 무덤위에 솟아나 테러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여 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다. 가까운 신뢰를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리비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감행한 국가 테러 행위들은 모두 그 나라 수뇌부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공개된 자료만 놓고 봐도 새 세계에 들어와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감행한 테러 범죄는 무려 수백여 차에 달한다.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반미 대결전에서 적대 세력들의 기본 목표가 우리 혁명의 최고 수뇌부라는 것은 이제 더는 비밀이 아니다. 최근에만 해도 미국이 남조선의 수뇌부 제거를 기본 임무로 하여 조직된 특수부대 네이버, 실, 델타 포스 악당들까지 끌어들여 그 무슨 참수작전과 선제타격에 대해 떠들어댄 것은 그 단적인 신뢰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적대 세력들이 끊임없이 내돌리고 있는 북급변 사태설에는 바로 이러한 전인공노할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이런 테러의 주범 세계 최대의 테러국가인 미국이 말끝마다 그 무슨 테러지원국 지정이여 생화학무기 제조국이여 모여하며 우리를 걸거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이며 용납될 수 없는 극악한 도발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연이어 일어나는 테러 행위들의 배후에는 미중앙정보국을 비롯한 미국의 정탐모략기관들의 검은 마수가 뻗쳐있다. 2017년 5월 5일 악의 총본산인 미국과 그의 소족이 되어 날뛰는 남조선의 정보모략기구들과 범죄자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열적의 의지를 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이 세계에 울려 퍼졌다. 정의의 소탕전으로 테러의 총본산인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살인악마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만고 죄악을 범한 살인악마들에게 무자비한 철출을 선언하는 천만군민의 복수의 뇌성은 이 행성을 울리고 지축을 뒤흔들고 있으며 원수들의 정수리에 무섭게 쏟아지고 있다.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테러를 뒤에서 조직하고 실행하려고 했다니 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탱잡으려 됩니다. 우리 심장을 도려내고 우리 운명이 피출기를 끊어놨겠다는 것인데 격분하지 않을 우리 인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다고 자비하게 철저하게 단호하게 죽탕쳐버리고 진문계 한다고 놈들의 이 짓돌이는 만행에 접하고 보니 지금 당장 달려나가 이 지새끼 무리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도 내 손으로 죽탕쳐 버리고 푼 심정입니다. 영보이, 지도보이, 인민보이를 생명을 하는 우리 인민 내무군 전체 장병들은 대응 테러 집단인 미제와 게레도당을 수탕하기 위한 동의의 반테러 타격전에서 자기의 숨스는 상황을 알 것입니다. 대응 테러 업무에 가담한 자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잡아내어 막쇠처럼 죽탕 쳐버리겠습니다. 우리 해당 기관들은 악의 총본산인 미국과 남조선의 정보모략기관들을 완전히 소탕해버릴 정의의 반테러 성전에 돌입했으며 이 멸족의 불벼락을 피할 쥐구멍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아무리 쏠라닥거려도 태양을 옹위하는 천겹만겹의 방탄벽은 백배의 천배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세기를 밝히는 정의의 태양은 더욱 찬연히 빛을 보낼 것이다.